청신기와 수신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의 리뷰는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인이어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모니터링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내가 내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실력 발휘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라이브 공연이나 녹음할 때 보면 이렇게 헤드폰 끼고 내 소리를 듣잖아요. 그만큼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지만 공연을 할 때는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무선 인이어 시스템인데, 오늘은 X5의 T9 그리고 U4 두 가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짜잔! 요게 X5 U4입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박스를 한번 뜯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제품만 협찬받아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사실 쓰고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더 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박스에 담겨서 들어옵니다. 청신기와 수신기 이렇게 세트로 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은 이런 느낌. 살짝 뭐 투박한 느낌이긴 하죠. 저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쓰던 제품, 이게 이제 방금 이제 개봉한 제품. 반딱반딱하네요. 통신기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워, 뮤트, 그 다음에 억스, 라인 있고요. 6개의 채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밴드나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 다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두 제품 다 5핀으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형식이고요. 완충하고 나서는 최대 5시간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불안하기는 해서 뭐 리허설할 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꺼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공연 들어가기 전에 켜서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오프 직관적이고요. 온오프 키시면 이렇게 얘도 채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거 돌려서 내가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이어를 껴서 착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클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그냥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자켓이나 주머니에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다. 그 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조금 더 무선 연결을 안정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바로 들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무선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먼 공연장 같은 경우 점점 연결이 이렇게 조금씩 끊기면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뭐 무대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는 웬만해서는 연결이 잘 되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사실 20-30만 원대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이어 같은 경우도 20-30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끊기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X5 U4와 함께 쓸 수 있는 T9도 한번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인이어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어팁도 들어있고요. T9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귀에 꽂는 이 부분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대신에 여기 줄이 다 검은색이에요. 보면 얘도 약간 투명 느낌으로 좀 해주면 예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제 내 귀에 맞는 이어팁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착용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구부릴 필요 없이 이렇게 이미 살짝 꼬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귀에다가 꽂아주면 되더라고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귀에 딱 착붙으로 돼서 요렇게 감싸주는 느낌 괜찮죠? 오히려 근데 검은색이라 또 나 뭐 너무 인이어 했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나서 괜찮은가? 아까 썼었던 이 X5에 여기에 이렇게
딱 꽂아서 써주면 됩니다. 이 X5 T9과 U4 이렇게 또 조합으로 같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U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XLR 케이블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빼서 또 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내가 공연을 할 때 헤드폰이 이런 아웃풋에 꽂아야 된다라든지 이럴 때는 이거 껴서 이제 5호 쪽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저는 좀 좋은 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 T9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인이어이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음역, 저음역 전달하는 드라이브가 각각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음역대에서도 좋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들어보지 않고서는 이 인이어가 어떤지 좋은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실제 가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에 오면 이렇게 뒤에 스피커가 있는 경우에는 스피커 혹은 모니터 스피커에 껴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뒤에 돌돌 감아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인이어 착용했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연 장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X5의 U4 그리고 T9 이렇게 무선 인이어 모니터 시스템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용하기에도 너무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이제 20-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리면이나 이제 뭐 장애물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인이어 시스템이 조금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무선 인이어를 사고 싶다 라는 그런 또 꿈을 가지게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공연장이 아닌 정말 야외 공연장이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공연들에서 사용하실 때는 정말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T9과 U4 이렇게 두 개의 조합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